디즈니 보면 사막에 있는 코끼리 이렇게 막 나와. 안녕하세요. 칠레에서 온 마리아 코스라고 합니다. 지난 영상에 칠레에서 한국의 미지를에 대해서 어떤지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. 이번 영상은 칠레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사람들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칠레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. 칠레는 엄청 긴 나라고 스페인어 쓰고, 근데 조금 이상한 스페인어서요. 사들이 너무 심해서 나라마다 사들이 다르지만 칠레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. 악센트만 아니고 그냥 단어도 달라요. 칠레에서 쓰는 스페인어 그런 사정도 있고, 칠레에서도 자연 많고 사계절도 있고, 북쪽에서는 비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유명한 사막이 있어요. 전 세계 제일 건조한 사막 아타카마라고. 제가 어렸을 때 가봤는데 한 11살쯤?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진짜 아무것도 없고 밤에는 진짜 너무 이뻐요. 별이 엄청 깨끗하게 보고 진짜 갈락시처럼 와. 가끔은 비 와요. 비 좀 보면 그 사막에 있는 그 씨? 콧? 씨 이렇게 막 나요. 엄청 이쁘고 막. 근데 이거는 진짜 보기 힘들어요. 남쪽에서는 미야리카 호수 엄청 크고, 바로 옆에는 몰카노 있어요. 몰카노는 화산 투어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스타 섬은 되게 추천해요. 그 뭐 전 세계 이렇게 원더풀 플레이스 막 그거 하나고요. 근데 좀 비싸요. 칠레에서 한국 오는 그런 비행기표 그 똑같이 그런 거 그거 생각하면서 가세요. 구란토라고. 구란토는 해산물 큰 냄비 이 정도. 감자 저기서 만드는 그런 빵처럼 생기는 그런 거 있어요. 구려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. 남쪽에서는 땅에다가 구멍 이렇게 만들어서 땅에다가 구려요. 맛이 완전 달라요. 근데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옥수수 케이크. 아래는 소고기, 양파, 계란. 또 위에 옥수수 타져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. 그거 오븐에다가 이렇게 구려서 되게 엄청 맛있어요. 카수엘라. 카수엘라 de vacuno, 카수엘라 de pollo. 치킨으로 만드는 그 소포. 삼계탕이랑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. 소파이피야. 소파이피야는 호박으로 만드는 이렇게 생기고, 그거는 비 오는 날 먹어요. 약간 한국에서 비 오는 날 바전하고 막걸리 그런 느낌이고, 엠파나다 근 만두라고 생각하면 돼요. 빵처럼 생기는 만두 이 정도. 안에 막 소고기 들어가고 양파, 삶은 계란, 곰포도, 올리브. 진짜 맛있어요. 그거는 칠레 행사, 칠레 뭐 칠레 날 그때 많이 먹어요. 그리고 모테콩고시요. 모테콩고시요는 식혜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말린 복숭아 들어가고 말려서 그 다음에 다시 구려야 돼요. 구려다가 그 나오는 그런 주스 그런 물이로 국물로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. 김치랑 비슷한 거 저희는 페브레라고 해요. 고수하고 양파, 토마토, 그 다음에 고추 이렇게 들어가서 살짝 매워요. 살짝 조금만 빵이랑 이렇게 같이 먹어요. 여행할 때는 버스 타고 가면 할 수 있긴 한데, 딱 거기 가려면 그만 비행기 타고 다니세요. 아니면 너무 오래 걸려요. 저도 어렸을 때 이모랑 같이 여행했는데요. 이키케까지는 이틀 걸렸어요. 네, 지금까지 칠레 여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봤는데요.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여행하는 게 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, 그래서 코로나 나중에 끝나면 한번 가보세요. 지금까지 마리아 코스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